떡가게 앞에는 벌써부터 솔잎 송편 주문 받습니다라는 사인이 붙여져 있습니다. 추석에 인기 있는 과일과 제수 용품 진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추석을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한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고유 명절인 추석 생각이 아련합니다. 송편하고 조기, 나물, 토랑국,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 추석 맞이 대목을 잡을 생각에 들떠 있어야 할 업주들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이 추석을 위해 소비하는 액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제수용품 판매를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내 위치한 한 마켓의 경우 약 5년 전만 해도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코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는 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손님들이 보통 추석을 지내기도 하시지만 또 그걸 몰아서 한 번에 땡스기빙 쪽으로 많이 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추석과 같은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잔치 음식의 예약률이 어떤지 알아보러 한 잔치 음식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존에는 추석날 예약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약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 전에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잔치 음식 전문점의 매출은 약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60%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당 만약에 10명이면 옛날에는 20명어치를 다 해가지고 와요, 음식을. 근데 지금은 만약 10명이면 딱 10명만 먹게끔, 동태전을 2개 먹을 것 같으면 한 점씩 먹게끔 아주.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송편. 하지만 한인들은 송편마저 알뜰 형식으로 주문하면서 떡집은 기존과 같이 큰 대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떡가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송편을 담는 상자 또한 알뜰 소비자에 맞춰 소형 패키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큰 걸 뭐 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오다 해가지고 친구도 주고 또 옆집도 주고 뭐 이렇게 선배도 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줄어서 그냥 나하고 가족, 진짜 가까운 사람 요 정도 주는 걸로 많이 줄었어요.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추석을 함께 맞이하며 한 해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